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가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사고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 국정감사에서 국립재활원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화재사고 사망자 비중이 4.7배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 의원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장애인복지시설은 소방안전교육훈련 대상에 포함됐지만 집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의원은 재가장애인들의 재난안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이 도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장애인 서비스 프로그램 가운데 우수 서비스 프로그램을 발굴해 시상을 합니다. 공모기간은 11월 17일까지며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서비스 프로그램을 선정합니다. 시상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상장과 부상으로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됩니다. 다음 뉴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성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철도역 네일케어매장 섬섬옥수 광명역점을 개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광명역점에는 네일케어 전문교육을 이수한 여성장애인들이 매장에 근무하며 철도 이용객에게 무료로 네일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명역점은 광명역 동편 1층 5번 출구 앞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카카오톡 채널 섬섬옥수 광명역점을 추가해 예약하면 됩니다. 특히 당일 열차 승차권을 제시하면 무료로 네일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영화 미나리가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됐습니다. 특히 영화 미나리에는 배리어프리 버전 제작을 위한 음성 해설 녹음이 진행된 가운데 배우 박보검 씨가 동참했습니다. 한편 미나리 배리어프리 버전은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13회 서울 배리어프리 영화제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24입니다. 지난 6월 복지TV가 서울시와 함께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 교육이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장애인 방송 전문가로 또 기자로 성장한 교육생들은 앞으로의 활약을 다짐하며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박성윤 기자입니다. 나도 이제 크리에이터다! 장애인 복지 채널 복지TV가 서울시와 함께 펼친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제 교육생들은 장애인 방송 전문가이자 전문 기자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활동들을 펼치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30일 복지TV 1층 공개홀에서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수료식은 복지TV 박마루 화장과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이윤지 장애인협력지원팀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발달장애인훈련센터 박중석 센터장과 교육수료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새로운 출발을 향한 격려와 응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접 받는 거잖아요. 예, 아무리 서툴러도 내가 직접 해봤다는 거야. 예. 저는 그게 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의 생각이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게 되니까 아마 그 전달력은 파급력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기뿐만 아니고 5명뿐만 아니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 꼭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이제 발판 삼아서 앞으로도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분야에서 멋진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진짜 여름 내내 또 가을까지 해서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화이팅이고요.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정말 여러 이 크리에이터로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저도 기대합니다. 하고 싶어서 지난 6월 시작된 이 교육은 미디어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뒷받침하고자 시작됐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1인 미디어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로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장애인 당사자의 경우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춘 교육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복지TV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함께 구현하는 데 일조하고자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특히 복지TV는 우수교육생 5명을 정식 채용하며 약자와의 동행에 앞장섭니다. 앞으로 이들은 방송 전문가이자 전문 기자로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방송에도 출연도 해보고 남은 교육도 잘 마무리하면서 저한테도 저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도 너무나 또 뜻깊고 의미 있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교육을 받으면서 몰랐던 많은 부분을 알게 되어 미디어 크리에이터로서 눈뜨게 되었습니다. 감각을 일깨우는 많은 좋은 교육 과정을 열어주신 복지TV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크리에이터 이 어떤 기술이죠. 이것도 하나의 기술인데 이런 기회를 주신 이 자리일 만큼 열심히 배워서 앞으로 좋은 크리에이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화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지금 앞으로 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참신한 콘텐츠 제작에 앞장서 세상을 밝히겠다는 의지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람처럼 꼭 그곳에 보이지 않더라도 바람처럼 그곳에 꼭 우리는 있었습니다. 우리 미디어 크리에이터 앞으로 보이지 않는 곳이든 보이는 곳이든 꼭 바람처럼 느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부터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제 자신과의 도약의 싸움이었고요. 장애인 당사자로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복지TV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방송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점에선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생. 이들의 새로운 출발과 도전에 장애인 복지 채널 복지TV가 동반자로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 입구부터 가로막는 계단과 문턱은 장애인이 무대를 서기도 관람하기도 어렵게 만듭니다. 모처럼 공연장을 가도 장애인 지정석은 대부분 객석 가장 뒤쪽이나 통로 쪽에 있어 제대로 된 관람이 쉽지 않은데요. 만약 장애인에게도 문이 활짝 열린 공연장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그 꿈이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장애 예술인들이 꿈꾸던 표준 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이 지난 24일 국내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 예술가들이 물리적 장벽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동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돼 설계 기간만 7개월이 걸렸습니다. 높낮이 차이를 없애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고 계단이 필요한 곳에는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해 관객은 물론 공연자와 스태프를 위한 무단차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건물벽 곳곳에 전체 길이만 300m에 달하는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화장실과 수유실 등 모든 공간 앞에는 점자 안내판을 부착했습니다. 공연장은 무대와 객석의 크기, 위치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객석 수납이 가능한 블랙박스형 공연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무대 뒤쪽에 위치한 휠체어석을 1층 가장 앞줄에 배치한 점도 눈에 띕니다. 모두 예술극장은 장애 예술인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창작과 향유, 접근성을 모두 갖춘 공간으로 공간 하나하나, 작은 거 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채워서 공연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날 개관식에 참여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08년 장관 재임 당시를 회상하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15년 지나서 겨우 요 정도 만들어졌구나. 저는 마음속으로는 그렇지만 굉장히 뿌듯하다. 충분히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어떤 감각적인 재능, 그런 예술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마음껏 펼쳐져서 정말 장애를 갖지 않은 분들도 여기 와서 감동을 받고 왔으면 좋겠다. 모두예술극장에서는 이달 초 시범공연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국내외 장애예술 우수작품, 창작, 기획작품 등 10개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장애가 장벽이 되는 공간이 아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발돋움한 모두예술극장. 모든 형태의 예술이 모이는 모두예술극장을 시작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가 수천 명을 배출한 독립투사들의 산실이죠. 신흥무관학교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의 전통무예를 알리고자 광화문 광장에서 무예인들의 화려한 무술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2023년 제2회 신흥무관학교 전국무예 대축전 개회를 선언합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화려한 무술 향연이 펼쳐집니다. 호국 무예인들의 무혼이 깨어난 듯 힘찬 기합 소리가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웁니다.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2회 신흥무관학교 전국무예 대축전이 열렸습니다. 우리 무예인들이 오늘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전국무예 대축전을 개최한 것은 대한민국 무예사의 기념비적인 역사가 될 것입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될 때까지 약 2,100명의 독립군을 배출한 곳으로 애국정신을 함양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지난해 10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의 전통무예를 알리고자 열린 이 대회에서 약 2,800여 명의 전국 무예도장 선수들이 참여해 신흥무관학교 계승무예인 경호무술과 특공무술 등을 포함한 11개 무예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대회에 참가하신 선수들은 부상 없이 깔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하며 가족 여러분들은 준비된 다양한 봄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 사랑을 마음을 되새기며 또한 화려한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종합연무대회를 비롯해 사격과 투검, 벽파 등 다양한 무예 훈련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도 마련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국의 무인들이 한데 모인 신흥무관학교 전국무예 대축전. 독립군의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로 그 명맥을 이어가길 기대해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 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감액하거나 삭감시키는 것은 고령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만 65세 미만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0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이 이달 20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공모전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이들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됩니다. 공모전은 이달 20일 오후 2시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이달 말 공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악 앙상블 라루체가 선보이는 클래식 공연이 경기도 문화의 날을 맞아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열렸습니다. 청명한 어느 가을날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한 순간을 정운선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29일 양주시 성악 앙상블 라르체 주간 아름다운 음악회 터치터치 클래식 콘서트가 남면 아름다운 비행 전시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터치터치 클래식 콘서트는 세 가지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 공간에서, 마지막 콘서트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클래식 콘서트는 음악을 통한 터치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힐링이 되고 또 기쁨을 주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저희가 이번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세 번의 콘서트를 통해서 양주 시민과 또 우리 참석하신 관객들이 그러한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러한 콘서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음악회는 발달장애인 예술가, 지역의 장애인 가족,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해 기획되어 10명의 전문 음악가가 참여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관객들은 음악가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쁨, 한 곡 한 곡 아름다운 시를 노래로 들으며 즐기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미술가 김혜연의 수채화, 향기로운 삶 전도 진행되어 연주가들에게도 관람객에게도 한층 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음악회가 평소와 달리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좋은 의미로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좋고 실감납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가을날의 수채화와의 하모니는 관람객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음악회가 처음인데 와보니 너무 재밌었고 멋진 추억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처음이어서 뭔가 새로웠어요. 음악회가 처음이라는 어린이들처럼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시골 마을 주민, 장애인, 작업장 직원들에게 음악으로 사랑을 전하는 라르체 예술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따뜻하게 스며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어린 학생부터 나이 든 어르신까지 다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작은 음악회가 경기도 양주시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기획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더욱 의미 있었는데요. 정은성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7일 양주시 옥정호수공원에서는 배리어프리 작은 음악회의 마지막 공연이 있었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양주지혜와 양주시 후원으로 9월부터 진행된 이 음악회는 총 5회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기획하고 지역 주민들의 즉석 참여를 이끌어낸 문화예술 공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새로운 분들을 만나 뵈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학생들, 그다음에 중년, 어르신들, 지역에 또 공원에 와 계신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노래도 하고 그런 문화가 발전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은 들지만 내년에도 한번 신청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매주 진행된 이 음악회는 어린이, 청소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음악으로 여가를 보내며 즐기는 자연스러운 참여, 장벽 없는 즐김의 시간이었습니다. 음악회가 오늘 재미있었고 신기했어요. 가을의 따스한 햇살, 색색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삼삼오오 모여 심으로, 감상으로, 무대 공연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시민들의 즐기는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잠시 개건으로 이제 몇 곡을 했는데요. 많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다 같이 참여하여서 박수 치고 음악을 즐기는 모습에 상당히 저 또한 흥분이 돼서 또 열과 또 성을 다해서 부를 수밖에 없었고요. 앞으로 이러한 공연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있는 그곳에서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음악, 그 여유를 선물한 소리모아 음악인들의 배리어프리 작은 음악회, 시민이 행복한 가을날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중증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네페스 루아 오케스트라가 청주 아트홀에서 정기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이혜빈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청주 아트홀에서 네페스 루아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충북 최초의 중증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네페스 루아 오케스트라는 지난해 5월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제7회 전국 발달 장애인 음악 축제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담당하는 한 단원은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더 큰 꿈을 꾸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두려움과 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하나씩 힘든 만큼 더 열심히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더 큰 꿈이 생겼고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이나 다른 악기나 그 다음에 꿈이 이렇게 펼칠 수 있는 분들에게는 한번 도전해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복지TV 충북방송이 후원하는 이번 연주에는 깊어가는 가을에 어울리는 하모니로 단원들과 관객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가득 채워줍니다. 이날 공연은 소명, 열정, 믿음, 꿈의 네 가지 테마로 감동의 곡을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22명의 단원들로 이루어진 네페스 루아 오케스트라는 앞으로도 활발한 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서겠다고 밝힙니다. 복지TV 뉴스 이혜빈입니다. 본격적인 환절기를 맞아 최근 독감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이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정유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독감 유행주의보가 1년 넘게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본격적인 환절기를 맞아 독감 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하 어린이 등 질병 취약자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지만 그 외의 연령층은 접종 비용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고흥군은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달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감 무료접종은 좋은 반응을 얻으며 접종 지원 첫날부터 많은 군민이 찾아와 접수 대기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초부터 65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으로 군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복지TV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은 끝이 났지만 새로운 꿈을 향한 교육생들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특히 우수교육생으로 선발된 5명의 교육생은 복지TV에 취업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예정인데요. 앞으로의 눈부신 성장과 활약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